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있습니다. 금식이 참 어렵고 쉽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승리와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제목을 좀 크게 잡았어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성경적 해답. 한번 따라 나라와 민족이 사는 성경적인 해답.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을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 뭘까? 하나님과 기쁜 만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이건 어떤 윤리, 도덕, 지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영적 무장이 되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한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알죠. 오늘 오전에 이종서 목사님이 능력 있는 기도 그렇게만 능력 있는 기도 우리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합시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원수가 누굴까? 원수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준비 못했으니까 칠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칠판 봤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원리, 논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칠판 좀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3대 원수가 있었어요. 3대 원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하고 아말렉 가나 일곱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삶 역사는 오늘 우리의 모형을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 그렇죠? 또 그러면 아말렉은 육신이다. 육신. 그리고 가나 일곱 족속은 사단. 우리 원수는 이 세 가지예요. 사단이고 육신이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왜 세 가지 원수가 있을까? 그건 궁극적인 원수는 사단이에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한 이 마귀가 임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육신이 원수일까? 육신.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다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내 밖에 있는 원수. 그리고 세상을 조종한 것이 마귀. 이게 마귀가 원격 조종하고 우리 육신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결국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수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성경적인 논리로, 원리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 나라에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그러면 그거 알면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 원수를 모르고 싸우면 눈 감고 싸우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떠서 보고 싸운 것과 누가 이기겠어요? 복싱한데 여러분 장님하고 눈 뜬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신령아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고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훨씬 힘들게 싸워요. 원수를 모르니까 싸울 방향을 모르니까 왜 내가 이런지 죽어라고 고생하고 힘써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면 아 그러네 원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예, 홍해 바다를 거두고 나왔죠. 그렇죠?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종으로 태어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홍해 바다 아니고 지금 그 블레셋 지역 윗길이 있었거든요. 지중해 쪽으로.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홍해 바다로 끌고 가요. 이유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뭐요? 세례주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세례줘서 홍해 바다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사는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지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는 얘기는 결국은 예, 이 홍해 바다는 한마디로 지금 여기 홍해 바다, 홍해를 받는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세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뭘까? 결국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모정, 위생을 자랑하니 이 세상을 쫓아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말렉이라는 게 있어요. 아말렉. 저기 애굽 광야 가나안에 있는데 왜 아말렉은 뭘 의미하냐면 육신이다. 육신. 육신. 광야에서 아말렉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또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내리면 지고 그게 나오죠.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육신이라는 것이 뭘로 증거하냐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족속이에요. 팥죽 한 걸 잠잠하라 에서 손자족속인데 육신을 말해요. 육신을. 그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결국은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10장에 떡 아말렉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먹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 육신 원수네. 세상 사람 육신 원수라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 육신 원수라 그래요. 어 몸이 좋은 건데 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으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볼 즐거워한데 육신을 제볼 섬기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리다. 이 상황에 누가 너를 견뎌낼까? 육신을 제볼 섬기느라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고 생수 마셨더니 아말렉이 왔던 것은 오늘 육신이 원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성령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 육신이 원수네. 육신이 원수여요. 어떻게 아말렉과 싸웠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칼을 치고 막 싸웠어요. 말씀의 칼 결국 모세가 성령을 기도. 근데 손을 내리면 졌어요.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보니까 결국 기도다 기도. 기도예요. 육신에서 이기려면 성령 쪽만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이 자자라. 성령 충만, 기도로 충만하셔서 성령 따라서 육체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수는 가나안 족속인데, 일곱 족속은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 사단을 의미인데, 자, 사단을 뭘 이길까? 예수 그리스도의 낯선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잡았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결국 다들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십자가 부활,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기도하고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이기는 것은 뭐냐?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저는 뭘 지금 강조하냐? 이걸 놓고 제가 키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가나안 땅은 믿음. 믿음으로 정복한 내용이 가나안 땅 믿음의 정복이 나옵니다.
자, 예,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그럼 홍해는 물 세례면 요단강은 불 세례다. 불 세례.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 하늘의 비둘기 그 성에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불 세례. 여기서 평이상 그래서 결국 물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간다 보니까 믿음 다 믿음으로. 이제 홍해 바다는 모세가 혼자 기도해서 다 갈라놓고 갔어요. 우리 구원은 홍해 바다는 우리 관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것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되지 우리가 행위 노력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 근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과 내가 싸워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아니요. 출애굽을 때 보니까 유월절 양을 먹고 십자가 피를 흘려야죠. 그리고 나왔어요. 모세 혼자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이루었어요.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일단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점령은 요단강을 건널 때 보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걸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뭘 의미해요? 가나안 땅 점령은 믿음으로 그냥 내가 받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면 제사장님 먼저 가운데 들어가고 끊어놓고 백성이 다 건너고 나오는 그 과정인데 어쨌든 가나안 땅 싸움은 믿음의 싸움. 가나안 땅 싸움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인데 지금 이제 예, 가나안 땅에 간 정도라면 예, 여기서 신앙의 3단계 다시 조금 설명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육에 속한 사람, 자 애굽에 산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애굽은 육에 속한 사람이면 광해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은 신령한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영적 현주소가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겠죠? 육에 속한 사람. 여기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고, 그래서 신령한다, 신령한다.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출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래서 신령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중요한데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 점령이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다. 말씀. 말씀에서 사는 것은 4차원의 영의 차원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은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점령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고 예루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할례를 행해요. 요단강 건너서 예루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것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지. 요단강 건너갖고 요단강이 뭐 방어라 돼줄 건데 예루고성 밑에서 할례령하고 남자들이 앞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고. 도저히 지금 전술학적 말도 안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할례는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 오늘 세상과 제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우리가 걸어와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 싸움이구나.
여리고성 땅 앞에 갔어요. 자, 여리고성 앞에 갔는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누가 왔어요? 큰 장수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군을 위하냐? 아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장관 하노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라면 당연히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해야 될 건데 아니대. 나는 네 편이고 적군 편 아니라는 거요. 그때 여호수아 그 말을 딱 깨달아 무릎을 딱 꿇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네 신을 벗어라. 모세와 똑같아요. 신을 벗어 네 주권을 양도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권 양도할 때 그 미가엘 천사장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돌아라.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말했어요. 그거예요. 말씀 받아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양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 믿음 싸움이에요.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외쳤어요. 외쳤을 때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외치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춰라. 명령 기도니까 그대로 멈췄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은 참 믿음 싸움이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 싸움. 예. 오늘 믿음으로 진짜 사는가 말씀을 사는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도 또 우리가 홍해 바다 시작을 밖에 죽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 또 아말렉과 싸움인데 육신과 싸워서 싸운다는 것은 뭘까. 이 내 안에 있는 원수 육신은 금식에서 회개할 때 토할 때 고백할 때 예, 결국은 그래야 거룩해져요. 문제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영적인 삶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거룩한 것 육신의 정욕 암모주 이성의 자랑은 내가 말씀에 칼로서 찌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거명해서 자르고 수술하고 바꾸고 통해 잡어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해 할 때 내 육성 재생이 뽑아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는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 되면 가나안 땅 점령은 믿음을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금 정치인 탓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문제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침범이 오고 오늘 우리가 금식함으로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고 이길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세속화된 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국교회가 극장이다. 극장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꽂고 제가 전국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세소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복음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지금 마음 상하고 속상 뭘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종이 주인 말 안 하고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 말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생명의 꼴. 여러분 눈에는 뽕만 보여요. 영의 양식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거룩함 믿고 주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진정 빛과 소금이 된다면 절대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뭐냐면 강단에서 윤리, 도덕, 철학, 지식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어요. 야곱이 야뽕아 기도에다가 분이엘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뵀잖아요. 분이엘 체험이 없어요.
분열 체험이 성령의 불을 못 받은 거예요. 아볼로 목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목회자를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하루에 한 시간 기도면 내가 살고, 두 시간 기도면 이웃을 살고, 세 시간 기도면 귀신을 쫓는다, 그래요. 세 시간. 최소 세 시간. 저는 조아오르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한 것은, 야, 어떻게 학문이 빠진데 목숨 걸고 8시간 기도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을 왜 기도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여호와 회의에 참석한 거 알겠죠?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뭘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흘릴 말씀이 생명 올라가게 될 것이고 축복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인데 육신에 속한 자고 신령한 자가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신령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하만이 악한 꾀를 이루어 가지고 완전히 유다인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었을 때 저들이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때 이제 모르드개가 이걸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띄워 보세요.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두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만 노인과 고르드리니와 너와 네 아지면 심판받으리라. 나 이게 너무 위대하다 봐요.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에스더가 구원하려면 길이 없어요. 전 세계가 하만이 총리지 이미 왕이 법을 다 정해갖고 도장 찍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모르드개의 그 믿음 뭐란가 그 에스더 왕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유다인 구원시켜. 하나님 유다인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절대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겨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나라 정부가 아무리 월간다도 아까 하만 같은 계기를 꾸민다더라도 절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와 축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모르드개가 당당합니까?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백성 구원시킨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집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 이 성경에 모르드개 말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 들으셔요. 우리 날마다 말한 거 너희 말이 내 귀에 있는 영아리 다 아신데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하나님 본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랬냐면 모르드개 에스를 통해서 살리게 되는데 오늘 그 두 사람이 하나 되니까 살리게 되는데 그렇구나. 오늘 내가 모르드개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주의 종이 당당합니까? 사람 비유마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응? 여러분 만일에 여기서 모르드개가 에스더야 네가 지금 이 민족과 내 목숨이 너한테 달렸어. 에스더야 너 정말로 네가 좀 잘 생각하고 우리 좀 살려주라. 응? 네 남편이 왕이잖아. 좀 저녁에 잘 좀 말 좀 해. 에스더야 너 조실 부모에서 내가 어떻게 키운 줄 알지. 내 생명도 한테 달려서 좀 봐주라. 이 못난 놈 그따위 말해서 하나에 묻혔을까. 아이고 이 짜잔한 놈. 여러분 당당한 믿음의 고백합시다.
우리가 에스더가 자 귀를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 나간다는 것은 그만한 에스더가 당당한 그 모르디게 그 믿음의 고백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여러분 그걸 통해서 금식도 역사 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이 시대에 물론 모르디게가 지금 목사는 아니에요. 나중에 총리 됐는데 영적 지도자를 봤었을 때 저 자신부터 나는 정말 부정, 나 자신부터 정말 모르겠다는 당당과 확신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성도는 예수들로서 내 믿음 따라올 것인데. 우리 성도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모르겠다는 당당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가 있기 때문에 예수들 순종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의 목사 예수들 순종, 모르드의 목사 예수의 성도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적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시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왕한테 갔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미모로 왕을 어떻게 꼬셔야 되거든요. 아 금시거니 얼굴이 파리하고 그냥 누렇고 그 인간은 육으로 이기지 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근데 나는 생각했대. 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던지 에스더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러더라고. 여들이 아름다움이 두 가지 줘봐요. 장밋빛 아름답지만 코스모스 같이 있잖아요. 코스모스 간들간들해서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하수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항상 잠이 잘 오는데 잠이 안 오니까 뭐 되는가. 아니 잠 안 오면 야 술 한 잔 가져라 이렇게 할 건데 역대 일기를 가져래. 야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내용이 나와요. 나와. 야 모르드게가 나를 지냈는데 모르드게 상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야 우리가 상 받을 때 안 받으셔요. 받지 마셔야 돼. 상 안 받았기 때문에 방 받는 찬스로 그래? 머리에 상 주어서 그렇다. 근데 하마는 자기 집에 고옷이 탁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왔어요. 새벽부터 왔어. 근데 하마의 말하기 전에 왕을 종교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 왕이 말에 태우고 뭐 금관 세우고 왕 입히고 그리고 그 오원 성 중에 그 말꽃비 잡고 그러면서 왕을 높이 그런 사람. 자 나밖에 누가 있을까? 너 네 말대로 모르드게 태우고 네가 말꽃비 돌아다녀. 하나님 멋있어요. 멋있어요. 야 드라마틱하게 참 멋있는 하나님. 야 전능하시죠? 꼼짝없이. 하마는 자기가 세우는 그 장대 자기가 죽어요. 세상 사람은 깨로 살면 깨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게. 예. 어쩌고저쩌고 막, 다 알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참 분단국가로 이렇게 슬픈 나라. 북한의 그 참상시장 얼마나 마음 아프니까.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근데 중요한 것은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사단이 그래요. 지금 WCC가 동성애고 이렇게 차별금지법도 전부 기독교 말씀한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앞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만일에 집권당이 계속 다수당이 돼버린다면 큰일 나버려요. 어찌할 거 저는 전정근 기도예요. 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패시브 어쩌고 뭐 선거법 어쩌고 공수법 어쩌고 그냥 유튜브 들어 잘 보셔. 그거 설명을 하면 시간 걸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하만 같은 악한 정부가 아무리 죽이려 하더라도 금시와 기도하니까 이기시더라 이 말이요. 아름답게 역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도 10월에 부산 반대집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 저는 통합측이고
아니 합동 측 보신 측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응? 저 같은 자가 부산 반대 집회 설교를 하고. 근데 그때 쓰러지고 나서 3일 만에 쓰러져서 회복하면서 보여준 꿈이 있어요. 정확하게. 뭐냐? 사단이란 거예요. 사단. 응? 큰 독수리 같은 거 나가고 내 손을 소시랑 찍어버리고 막 피가 흘리고 예 어쨌든 온 상태로 쓰러져서 누러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난 막 공격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WC 장면 어떻게 보였냐면 큰 체육관에 전기불이 가득 찼어요. 아 인조불이구나. 저기 일제 평화 사랑을 말했잖아요. 인본주의 파괴주의로 전기불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짐승이 한 6~7마리인데 1m 정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들이 나를 먼저 여기를 공격한 이게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한나로 주먹을 하나 때려 잡았어요. 근데 나머지가 있는데 그 꿈속에도 지혜가 들 그 죽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막 때려요. 막.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새끼가 있어. 하나의 경들입니다. 새끼가 있어. 근데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잡아 죽이려니까 어떤 목사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저리 가! 하고 때려 잡아 죽였어요. 아멘이죠? 예. WC뿌리 뽑아버리면 동성애 다 뽑아져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왜 목사들이 저럴까? 비평, 나도 비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고. 내가 WC 그 재판도 받고 1년 정직도 먹고 노예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들 비평은 아니구나. 그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큰 소리 치고 의로운 자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그를 빨리 왕냐면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공의로 가며 진리행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을 살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의롭게도 하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임에 표를 했더라. 오늘 가증한 자의 탄식하며 우는 자 우리 이마에 표할 줄 믿습니다. 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똑같이 9장 4절이에요. 계시록 9장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이마에 하나 입맞지 않은 사람 헤아리라.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우연인지 몰라도 나는 은혜가 됐어요. 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애통함 울고 금식하고 특별히 에스도 아무 회원 오셨다는 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우는 이마에 표하래.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아 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 받은 자 야,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더불어 종교 다운 지자는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 아니, 요한복음 1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많은 자권 아버지 골짜 같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딱! 이 말씀 모르는 목사가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따라갔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안 믿더라고. 그리고 무서우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오늘 문제는 그것이 인본주의인데 그 세상 학문 지식이 이렇게 만들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이길 것인가? 영적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이기는 거지 4차원의 영어세계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말씀 능력을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정말 우리나라는 참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 주사파, 김일성 사상 막 여기 오신 분들 다 이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얘기하는데 어떻게 주사파가 들어왔을까?
그들이 30년, 40년 전에 김일성이가 이미 그 당시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요. 보통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부 그때 침퇴더라고. 그때 심원을 씨앗이. 그때 판검사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나라가 바꿔진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지금 여기서 그것 가지고 싸우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작년 10월에 분명히 하루 전에 철화를 시키더니 메시지가 있었어요. 보금운동, 민족운동. 민족운동, 좌파우파 싸우면 죽습니다. 다 사랑하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고 좌파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네가 그런 기도보다 더 원하는 소원이 있대. 아니 이 기도 빨리 들으시고 빨리 일을 하셔야지요. 원하는 소원이 있대요. 나는 네가 내 앞에 거룩하게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고 신뢰 영적인 사람들에게 원한다. 네가 성령의 사람들 때 네 믿음에 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는데 너는 변하지 않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 오늘 우리는 못 받아 영적인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에 불어났고 역함의 권세 싹 불어내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요. 아니 성령 오셨고 밀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돼요. 이 위기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무릎 꿇기 원하고 너희 마음에 육신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결국 에스더 그러면 그 전에 하만이 약간 깨를 이룰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하나님은 그 전에 하만이 그 짓거리를 좀 알고 와스드피하고 에스더를 딱 왕비로 앉혀놨어요. 하나님 우왕좌왕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뭔 일을 떠났지만 그때서 아이고 큰일 나 우왕좌왕하고 정확히 알죠. 하만을 쓰셨어요. 멋있게 쓰셨어요. 하만을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유다인들이 세속 인간적인 삶을 버리고 전부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회 잡고 회개하고 나서 멋있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구원한 놀란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 부림지를 주시고 그렇구나. 오늘 그래? 하만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 쓰였던 에스더였으면 된다면 하나님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 부족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금식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되면 넉넉히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사실 영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내 양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좋은 양질의 말씀 쉴만 성령의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기름붐이 있느냐 예배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인도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생명이 없는데 임재가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말씀 회복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신학대학원에 대학 전교생 MT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말해라.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니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연구 대상이냐. 사도바는 계시라겠는데 막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칠판에다 그림 그려갖고 수영 가르칠 수 있냐고. 수영 물속에서 가르쳐야지. 여기서 공리 공론 갖고 교수들부터 분열 체험도 없고 이런 학문 가지고 신학교 전부 이렇게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아, 제가 상당히 강하게 막 10년 전에 막 가만히 생각해. 그 총장의 친구가 그래요. 야, 저 친구 진짜 말한다. 근데 걱정되더래. 교수들이 다 일류된다고 미국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강사 왔다고 쫓아볼 줄 알고. 긴장했대. 나는 뭐 한번 갔다 와서 헐렉 해버려야지. 모두 웃으면. 그때나 말해버려야지. 근데 자기가 제일로 머리 큰 그 교수가 딱 내가 내려가는데 딱 인사했대. 그래서 안심했대요. 하나님 역사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분열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경이 소경담 둘 다 구정이 빠진다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고, 간절히 기도해 성령의 불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이요, 불은 빛을 내고요, 불은 뜨겁습니다. 그래, 어쨌다 한 거. 그래서 어쨌다 한 거예요. 불이 뜨거운지 모르고 빛 모르고 몰라?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따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게 지식이란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방말 같지 않냐? 말씀이 불이 떨어지고 말씀이 능력 주고 불을 주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서 내가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고 감미하고 피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울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이민족 생각하고. 아까 이영 교수님 마지막 막 울잖아요. 막 북한 보면 막 울잖아요. 울어. 가슴이 너무 미어져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서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지옥간 청받은 그 감사 감격의 기쁨이 있으면 왜 눈물이 없겠어요? 목회자가 눈물이 마른 것은 타락이에요. 타락. 철사랑을 버려서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울고 우는 자께 웃고 우는 자께 울고 같이 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돼야지. 저는 내 자신이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어요. 목자가 CEO가 될 것이냐? 그러면 야전군 사령관이 될 것이냐? 대형교회 목사, 부목사, 전도사, 관리자, CEO. 근데 사실은 너무 바빠 돌아다니다가 기도 부릅니다. 막 정신없어요. 옛날 그 은혜 받은 그놈 계속 풀어먹고 다닌 거지. 근데 사실은 양들은 죽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CEO, 관리자. 그래서 수만 많이 모이면 돼요. 야전관 사령관이 나면 현장에서 같이 울고, 제가 군대에서 야전군 그 전투한데 별 두 개 소장도 천막 속에서 밤에 진도 지휘를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라 하지 말고 야전군 사령 가서 현장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뿌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907년도에 장대인교회에서 길선유 목사가 회개해가지고 그 내용 너무너무 알아요. 근데 저도 가만 그렇구나. 그분이 그랬다네. 그 얼마나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통한 마음, 눈물이 나고 회개 통해한 현재 네가 말씀에 영 말씀에 성령에서 회개하고 있느냐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가 통해하고 금시하고 이 모든 것이 정부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성경이 못해서 이 문제가 왔습니다 하고 내가 죽어질 거 애통 회개할 때 사단의 것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의 첫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데 그 말씀 성경을 다 외워. 말씀의 키는 먹든지 마시니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저는 영광과 기쁨 두 단어 생각하고 싶어요. 회개는 기도는 많이 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란 내 인생의 온전한 삶의 목표와 말씀을 하나님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릴까? 기쁨이 드릴까? 이거 내 말씀을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의 생명을 정확하게 키를 못 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왕과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 분 다 하나님 은혜 받고 기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실패자, 다윗은 승리자가 됐어요. 키가 뭘까? 키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회개인데 의식이, 사고방식이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관, 가치관이 바꿔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을까?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인기가 다윗에 갔습니다. 사울의 중요한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뭐? 만만? 인기가 다윗에게 다가서? 그러면 내 왕권이 두렵잖아.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했더라. 이놈.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한 존재. 하나님이 다 쓰셨지? 하나님 쓰셨으면 뭘 말이죠? 백성들 인기도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지. 내려놔야지. 왜 자기 왕국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들이 없어요. 뭘 얘기인가?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아니었고 자기 왕국 건설.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가 뭐 때문에 사냐는 나는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되면 살아도 영광만 살 것이고 죽어도 영광 죽을 것이고 그런 의식 변화 사고방식 갖추지 않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십자가 피해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의 능이 내 말씀에 없으면 다 사울왕은 되기 쉬워요. 저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별 사람 없어요. 사울왕 처음에 겸손했어요. 왕이 울린다고 하니까요. 행구사에 숨었어요. 왕 자기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효자였어요. 그 암나기 하나 찾으러 그 돌아가게 된 거. 그래서 결국 그렇게 참만한 효자 그렇게 높여 쓰셨는데 내가 사울을 생각 후회했노라. 하나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아신다면서. 기다리 말아. 오늘 그게 문제예요. 오늘 또 우리를 후회할 사람이 있어요. 까불인 말하고요. 안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우리 인생은 목적이 뭐이고 목표가 뭔가 좀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자,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 마음에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한탄이 마소서. 자, 하나님 마음에 생명 구원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국무총리의 목표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만 되고 하나님 기쁨이라는 그 거룩한 그 목적이 없이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고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것이 흔들렸어요. 자기 왕국 건설. 아니 뭐 때문에 아니 다이다 하나님 너 쓰셨다 너 아니면 이 나라 망했고 나도 죽었어 네가 왕이 올라가 그러면서 어느 기간 좀 줘갖고 딱 물렸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이 졸장부가 비참하게 다이 쫓아다니다 인생 망했어요. 마귀 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구나. 그렇구나. 정말 내가 사는 무엇 때문에 사냐고. 하나의 기쁨이란 것이 없이 그 생명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실패자요. 가장 성공은 물론 회개도 거룩도 중요합니다만 당신의 가슴 속에 무엇이 가슴에 끓고 무엇을 살아야겠는가.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북한이 죽었는데 세계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세계의 돈 다 해도 하나님은 한 영혼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들 피주고 샀기 때문에 소중한 내 아들 지금 많은 사람이 지옥에 불태우는 걸 예수님 우시고 계세요. 우시고 계셔요. 누구 잘못이냐고요. 기독교가 변질된 복음 세속화된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 내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삼박자 구원 나는 그게 꼭 틀렸다고 하는데 말씀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서 관건하게 원하는 그 순서가 되어야지 영혼이 못된 범사에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영혼 잘 되어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영적인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이 가슴 뜨거워서 그것이 그러면 자연히 범사에 잘 돼 따라와야 되는데 목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죽고 세상 사랑하니까 범사에 잘 돼. 오, 잘 돼야 돼. 돈, 돈. 야, 돈 벌어야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아, 애비를 잘 돼야 되겠구만. 기도만 해야 되겠네. 영혼 잘 돼야 되니까. 영혼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냐면, 너희가 나그네를 되지만 신실한 자로다. 진리 안에 행하는 심히 기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을 잘 된 것이고, 나그네 되지만 얘기하는데, 그건 딱 빼먹어버려. 영혼 잘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응?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나그네 그 당시 오늘 같으면 노숙자 같은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약한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그 행복이고 즐거움이 된다면 그 영혼이 잘 되면 따라와야 되는 건데 범사에 잘 되고 싶으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결국은 목적은 범사에 되고 그럼 하나님이 수단이고 예배가 수단이고 복받게서 예배드리고 나 복진 하나님이기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니 내가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마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세속화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안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안 바꿔졌는데 어떻게 억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기복주의 세속주의가 뭔가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바알이 비준다거든요. 바알이 비준다. 축복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엘리야가 내가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기만 우로 이슬도 안 내래. 그날에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면 지옥 간 것보다 그렇게 흉년 고통을 주었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대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회개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열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서 응? 그 영혼을 살리겠어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를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엘리야가 음성을 들어요. 내가 피를 주는 아합에게 보이래. 그리고 나서 아합 왕한테 거짓 쓴 자고 850대 혈투가 벌어지잖아요. 자, 각을 뜨고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불이 와야 되고 성령의 불이 와야지 영적인 것이 와야지 저는 그때 만일에 불이 떨어지려면 일리야 삭아줄까 죽지요 아니 지금 아합 이세벨 완전히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 온 나라 백성이 다 따라갔는데 야 근데 거기서 각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송아지가 엘리야 몸뚱아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불 떨어져 어디로 불 떨어져? 내 몸이 각이 뜨고 말씀이 각이 뜨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 몸에 헌신 희생 죽겠다고 한 그 자리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 죽더라도 불 떨어져 이 나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람 오늘 하나님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아멘이죠?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르세요. 오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아방 시대에 가장 허감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숨겨놓고 있었고 예비해놓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예비된 자, 숨겨놓은 자, 하나님의 기회답을, 하나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히 뒤엎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나온 것은 아니더라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까마귀가 가다듬 먹고 있어요. 조용히 이렇게 시냇가에 숨겨 있는 기간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욕심 많은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꾹꾹 먹으면 굶어요.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는 제 사전 읽어 말지만 정말로 힘들대. 여기 상무도 이상하고 달방 생활하고 쌀이 떨어져 불고 2만 월세방 못 내고 벌벌 떨면서 막 신학교들 어디로 가야 할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1, 2년 동안 금이 절하 말고 그때 매 낮에는 성경 읽고 막 기도. 저는 감사한 것이 그때 돈 얻기를 잘했어. 나 돈 되었으면 망했을 것 같아. 내가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해답이라는 것을 그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 시냇가에 시냇물이 떨어지면 아니요. 그 다음에 살에다 과부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아니 부자다 하고 있어. 살에다 과부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자다 하고 과부고 그걸 창피해. 그거 뜯어 먹어야 돼. 그거 먹고 축복해주고.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해서 정말 연다 훈련을 잘 거친 엘리야는 마지막 딱 불이 떨어진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다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이 불 떨어지라고. 어디다 불 떨어져? 송아지 각도 안 떠났고 막. 어디가 송아지 각도 안 떠나? 네 몸뚱아리.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밤새 철회하고 내 몸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를 쓰는 것이지. 그냥 되겠어요. 그냥 되겠어요. 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 수 있는 거지. 응답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아,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자산 많고 잘 됐어. 여러분이요, 영혼은 갈급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기적의 능력은 없어요. 나는 기도 응답 결과 받아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고 은밀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그 자체가 기쁨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짐으로 에유대한가 2천명의 구화를 먹이고 입히는데 절대 사람한테 손을 안 내밀었단 거야. 이게 멋있어요. 2천명을 무릎 꿇고 나만 같아도 어디로 돈 좀 꿀까 전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야 멋있어. 멋있어. 응? 여러분 그 고아가 아침에 식사할 것이 없어. 식당에 가래. 아니 식기도 그래. 아니 수많은 사람 앉아서 어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그 신뢰한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그 신뢰 믿음이 없더라고. 믿는다면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 못 믿으면 일어나지 않지요. 제가 계속 우리 기도가 상대해서 이 민족 살린다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 이 설교를 이 고백을 기쁘게 받은 줄 믿습니다. 믿고 광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것은 그 광은 지나 빵 차가요. 빵꾸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빵이 오래 놔두면 쉬게 생겨서 갖고 와버렸대요. 누가 빵꾸가 나겠어? 하나님 급하시면 아름답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팍한 바로왕 시대에 누구를 예비해놨어요? 모세. 80년 전에 모세라는 이름은 자기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요. 근데 80년 전에 자기 백성을 홍해에 받아 건대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세가 아론이 바로왕한테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해방시켜라고 세계 최강대국 바로왕한테 아니 맨손 주고 와가지고 해방시켜라고 야, 여러분 맨정신을 할 수 있어 그게? 다른 사람 볼 때 미치겠다고 하는 말 들으셔야 돼요. 응? 저 사람은 좀 특별해. 별일 다 하네. 막. 응? 응? 지금 오늘 지금 저 아브라함이나 응? 이용희 교수 같은 사람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다 많이 드시오. 응? 드려야 돼. 미쳤어. 미쳤어.
성령에 사로잡혀서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생각 버릴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걸 몰라. 아, 그 당시 바로 왕이 악한 왕이 있는 만큼 모세를 예비해 놓고 아합이 있는 만큼 이세벨을 예비해 놓고 다 예비해 놓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하만을 때 모르되게 예비해 놓고 에서 예비해 놓고 있고 이미 해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야고 누가 모르드겠냐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읽고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변화시켜서 모세는 사람이 훈련시켜서 영의 사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영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너 잠자고 있어 내가 다 얘기를 이렇게 인생 재미있을까요? 맨날 먹고 놀고 재미있을까요? 허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항문이 빠져갖고 기도도 하면서 그래갖고 낫고 하면서 아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고 간직할 수 있잖아요. 예를 항문 빠진 사건이 나면 감사할까 않을까요? 아이고 나는 못 얻었구만. 아이고 여기서 끝? 아니요. 근데 누가 그러면 강하게 밀고 나가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아니에요. 이 민족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내 자랑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WC 싸우게 된 것이 제가 WC 전공도 아니거든요. 2013년 5월에 1월 달에 김사만 그 상임위원장이 보수교단에 4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만 구했다 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5월 달에 김영희 총무가 불교도 구원했다 했어요. 난 그래서 그때만 해도 통합지 김삼박사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싸울 줄 알았어요. 아니 안 싸워요. 껴안고 가요. 그때 내가 충격은요. 놀래버린 거예요. 이야 제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 저녁 철화를 했는데 그 철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중심 하나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너 건축을 하고 처리하고 땅 사놓고 처리하고 부흥에다 처리해야지. 근데 네가 WC 갖고 처리하냐? 네가 처리한다고 WC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밤새 처리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도 중요하지만 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중심이 없는데 바로왕이 가서 내 백성이 돌아오고 다시 말하면 맞짱 뜬단 말이야. 그렇구나. 바로왕 앞에는 그만큼 모세가 난 그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왕 다시 말, 바로 이길 수 있는 모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는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맞장터 이기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뭐 이제 한날 임을 가느라.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골리앗을 사실은 골리앗 다윗 출세시켜줬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다윗을 쓰게끔 만들려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고 17장에 떡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의 각본이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떠서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감사하세요. 골리앗을 맞짱 떠 이기세요. 한국에 이르고요. 세계가 어쨌다고요. 북한이 어쨌다고. 오늘 우리가 골리앗이 되고 우리가 당당히 맞짱 떠서 우리가 모세가 엘리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면 넉넉히 일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냐. 나는 망군에 네가 모여 있을 군대. 네가 모여간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난 놀라운 것이 그 물맷돌이 뭘까? 산돌 말씀이죠. 근데 골리앗과 비슷한 큰 신상 너무나 신상 봤어요. 큰 신상을 봤는데 금이요, 은이요, 정금이요, 뭐 철이고 이렇게 있는데 떠인 돌이 날아와서
아, 그래서 부숴버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운 것이 그 신상이나 골리앗이나 뜨인 돌, 물맷돌, 산돌, 오늘 믿음으로 던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산돌 말씀으로 말씀의 생명이고 사랑이고 능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참 고민이 교회가 어디까지 정치에 참여해야 될 것이냐. 아이고 정치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복음만 말하세요. 은혜 받아야죠. 뭐 좌파 우파 그런 말 하면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아이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복잡해갖고 무거운 짐을 가는데 예수 피 생명 사랑 천국 이것만 얘기하면 마음이 기쁨을 갈 것인데 아이 골치 아프게 무슨 동성애니 무엇이 어쩌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 아이고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법이 통과되고 동성애 통과되고 자별권이 통과되어 버리는데 이 법에 의해서 제안받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물론 우리가 그냥 혁명으로 그냥 뛰두르고 막 그렇게 대모하고 난 그건 원하지 않지만 물맷돌은 던지되 어디서 던지냐고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더라고요. 가야 돼요.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던져야 돼요. 던졌을 때에 여러분요, 그때 골리앗이 온 머리부터 투구 온 몸이 어린가 해가지고요. 앞에 방패 던져 있어요. 근데 쉬 날아가가지고 여기 맞춰? 그 실력이요. 너! 하나님의 성령이 맞췄는데 성령은 믿음을 통해 일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네가 던져봐. 던지지도 않아. 던지면 내가 맞출게. 네가 나와 믿음을 싸워. 그러면 내가 일할게. 사울왕 군대 벌벌 떠고 숨은 이 병사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한 목숨 드리면서 그러면서 따라갈 때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은 그 시대시대 사람을 통해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대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참 하나님이 멋있어요. 이 전 세계 통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이제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을 보고 금이요 은이요 그래갖고 막 이상한 꿈을 꿨어요. 여봐라 꿈을 해석해라. 왕이여 왕이여 말씀만 하소서. 꿈을 말하소서. 너희가 꿈 말하면 내 꿈 갖고 이해령 비율 마음대로 맞출 거 알아. 내가 무슨 꿈을 꿨나 알아맞혀. 왕이여 아직까지 그런 왕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너희 말장난한 것이지. 빨리 알아맞혀. 큰일 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다니엘을 띄워야 되니까. 딴 사람 못하게 만들어야 돼. 멋있어요. 그 지혜로운 왕이요. 다니엘도 주께서 왕이요. 시간을 좀 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원하다. 왕이요, 왕이요. 이렇게 신상 보고 이렇게 생겨 봐셨지요? 와! 맞다, 맞다. 어떻게 하냐? 해석이 딱딱딱. 맞아, 맞아, 맞아. 너다. 아,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다 증거를 해버린데 지금까지 메시기가 없는 시대에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를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없이는 나도 못한데 다니엘이 없이는 응? 자 사족과 메석과 아비누고 응? 불무불에 들어간다. 왕이여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시대에 절하지 않을 자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던졌어요. 일곱 배 뜨거운 푸른 불이 던졌는데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이. 신의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죽음의 불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건져내서 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입니다. 원성에 공포해라. 멋있게 전도를 해버렸어요.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응?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죠. 자 여기서 뭘 느낍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기도만 막아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이 지근육 먹기다. 저 기도만 막아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고도 엘리사의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고
귀도 온다고.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래서 여기 왕이여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법을 범했습니다. 왕이 아차 이놈. 이 정적들 다리 왕이 너희께 속았구나. 어쩔 수 없어. 아침부터 왕이여 왕이여 다니엘 사자고 넣었어요. 어쩔 수 있다. 넣었어요. 놀라운 것은 다리 왕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불신의 왕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교회 앞에 자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이야. 그래서 다 그날 저녁에 밤새 잠 못 자 새벽에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잠이 안 올 정도 하면서 그 왕이 기도했다고 봐요.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시지 능하지 않겠느냐고. 왕이여 왕이여 내가 죄 없는 것을 아나이다. 건져내라. 그리고 정적들이 깨끗이 사자굴에 넣어버렸더니 사자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뼈까지 으스러 먹었더니 사자가 입맛 없는 사자는 아니더라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냥. 정치적인 멋이 싹 쓸어버리고 이야 요한입니다. 막 전 세계에 공포해갖고 제가 뭘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대. 믿음의 사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십자가 부활을 처음에 당하세요. 십자가 부활이더라고. 죽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죽어야 마귀를 이겨요. 홍해 바다 걷는 것도 결국 물속에 들어가고 나와야지. 홍해 바다 거기서 이 바로한 군대가 다 빠져 죽어요. 내가 날마다 죽느라 마귀가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어떤 삶에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한마디 해버리면 남자가 가만히 있어요. 왜? 홍해 바다 내가 건넜기 때문에 바로한 군대가 빠져버리잖아요. 마귀 이기는 게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모은 생에 전파한데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근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 성령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민족 어찌 그와 싸우지 말고 내가 기도와 금식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역사하고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얼마나 뜻깊게 사랑하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안티 기독교들에 의해서 가난한 성도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작년 10월달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 종일 또 기도를 시켜요. 5시간 반을 기도시키고 저에게 정확하게 응답이 왔어요. 그 내용은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나는 알아. 그 말 말해야 오히려 마귀 공격이 오니까. 이것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 내용은 민족 운동을 말했어요. 지금 좌파우파 싸우면 안 된대요. 도달 안창원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그런 분들의 사상 정신을 다시 배우고, 다시 기도하면서, 응? 지금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자본주의 폐단, 부익부, 빈익분, 자유민주 이것 모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 그런 가진 사람들의 그런 물결을 따라간 모든 나라들이 전부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 우리는 그걸 알고도 빨리 안 고치고 끝까지 고집부린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단 깨뜨리고 누구 싸우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울어주고 섬겨주고 애통하고 응?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런 용서하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자고 저도 고민하고 얘기하는 그것만 해답입니다. 절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시고 사랑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가 십계명 돌판을 밖에서 시내산을 40일 금식으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광란에 춤을 추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뭐라는가.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이게 어떤 문제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요? 왜 하나님 위해서 있어야지. 근데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너무 참혹하거든요.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려요. 깨버려. 저는 그 해석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십계명 돌판을 깨버려야 돼, 지금. 그 돌판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 죽여볼 것 같아. 하나가 율법 없애버려, 빨리. 깨버려, 빨리 깨버려. 난 이번에 그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석을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그래서, 아, 모세는 백성 살리게 돌판을 깨버릴 거야. 성질나 깨버린 것이 아니고 깨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도 받고. 그러면서 이 백성 제일 용서 없어서. 만일에 용서하자면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나나 지옥 보내오는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응? 살려주시옵소서. 응? 그 믿음 그 고백. 아론한테 왜 만들었냐고 하니까 당신 아나의 이 백성 악한 것을. 그래서 하도 난 만들라 해서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난 여기서 이기고 싶어. 아론이 모세가 못된 이유가 여기가 있구만. 그 정도요, 아론은. 그 만들어주고 있어? 어? 백성이 돌에 치면 죽어버리지. 뭐라고 만들어? 온통 목사들이 모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와야 되는데, 아론처럼 타협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왜 타협해요? 왜 타협하냐고, 아론이. 왜 못 죽습니까? 아니, 돌에만 죽으면 천국 가면 된 것인데, 뭐예요, 뭐예요? 무엇이 무서워요, 하나님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야 사는데. 왜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해요. 응? 그리고요.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그리고 금송아지를 빠갖고 물에 뭐가 쳐먹어버려라. 막 그래.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에 왔다 대 진을 쥐고 돌아다니면 쳐 죽이는데 3천명 죽여버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 헌신한 일. 성경에 헌신한 날 딱 그가 나와요. 여기서 박해주의 WC상 간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일지 평 화평이거든요. 아니요. 죽여버려라. 다 죽여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어? 절대 답할 수 없어요. 어? 야, 오늘 우리가 일편단 주님을 사랑하면서 목숨 걸고 살 때에 하나의 이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지금 오지 선교사에서 선교사 여러 가지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많고요. 원주민 쪽에서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들과 사는 사람, 원주민 선교 몇 프로 안 됩니다. 도시에 70%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럼 오지 세계에 목숨 걸고 그 선교사들 사랑하시겠죠. 농어촌계 목사들, 또 기관 목사들, 그의 뭐 도서지방 목사들, 하여튼 누구를 사랑하실까? 대형계 목사 사랑하실까? 지금 대략 다 닮았는데. 제가 여기다가 나는 대형교도 하지만 모셔갖고 써놓은 곳이 있어요. 신성료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지옥 가는 7가지. 그 단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대의 주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다. 다 들으세요. 목회자는 영광 받았어요. 다 영광. 세 번째, 교인들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착취했다. 네 번째,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다. 다섯, 주변에 주만한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한 사람을 외면했다. 여섯,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 번영만을 설교했다.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지옥 간대. 그러면 신학적으로, 아니, 이신특이 목사가 11조 밖에 마먹어서 주일성수 빼먹어서 다 했거든요? 까불지 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들은 목사였네. 이 불법이냐 떠나가라! 내가 내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무서운 얘기거든요. 나는 아닐 거라고요? 바울이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했고,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랬고. 자, 그러면, 그러면 오지에서 선교사들 그 개척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상했을까요? No! 때로는 속지 마세요. 십자가 피해 사랑해서 금이 나냐, 보석으로 집을 금, 믿음, 은, 속죄, 성의 역사에 대해 남 지푸라기로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저 사람처럼 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저기 작은 자라 갈 수 있다는 거. 누굴까? 자기 의. 내 의. 자기 교만. 자기 열정. 자기 만족. 내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저는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슈바르츠 박사가 얼마나 인간적 훌륭합니까? 그분이 박사학위 몇 개고 신학 박사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병원 세우고 흑인도 같이 살았잖아요. 오지 뭐 슈바르츠 박사 대단하다고요? 슈바르츠 박사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미치광이었다. 아, 믿었어요, 박해주자요. 예수는 미치광이었다. 슈바르츠 박사 논문 제목이에요.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보혈과 성령과 말씀에서 거룩함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신앙한 사람 다 가짜가 되기 쉬워요. 다 변질되기 쉬워요. 겉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중심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안디옥 세계 선교 감당교회 되게 하셔서 제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에 달라고 이런 말하면 웃을까 봐서 말 안 해. 뭐 엄청난 이렇게 막 그렇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아이 금시고 철아야 했는데 애쓰 노를 안 하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99세 1년 전에 아들 유기 전에 뭐라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한테 완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완전히 뭐예요? 이렇게. 사랑과 진실이다. 사랑을 제게 테스트하시는데 장애인이 거지를 주고 거지를 딱 깨어난 모습 딱 보여주니 내 점수가 좋게 됐죠. 그런데 합격은 100점 아니다 하더라고요. 진실 되게 또 하셨어요. 저 그 외에도 몇 번 테스트하시는데 그러면서 점수를 매기시는데 매매매 되게 우발하신 자 한나는 행동을 달아보시 하나님.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 어떻게 사랑의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인데 우리 인간에게 공의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말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릇이 될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인가, 아플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되도록 몸부림칩시다. 하나님의 눈빛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 불난 것 참 흉측스러운데 빨리 공사를 하기도 거의 안 됐어요. 다행히 화재보험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빨리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불이 난 건 13일 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면 14일 딱 2주 전이요. 2주 전. 2주 전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넘어지고 어떻게 뭐 한지 몰라요.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불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막 우리 신령한 그 영이 열린 분이 기도를 계속 막 귀신이 막 날아오는 거 마귀가 막 쫓아 막 가야가야 막 근데 그거 딱 났어요. 원인 모를 것 같아 이상한 불이 안 날 자리인데 났어요. 전기 코드도 없는데 밑에도 어떻게 불이 나냐고요.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 같고 3, 4분 이내에 다 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버렸으면 이 집에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리고 이제 뿌린틈을 나눠준 거예요. 무지개가 딱 떠버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날 저녁에 금요기도 때 저쪽에서 교육 드렸는데 그 시간에 우리 신령한 또 집사님이 보시고 그러더라. 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해치고 역사할 때 여기에 여러분이 와서 기도 올 때 그만큼 우리 금식하고 기도가 광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디옥교회 부정 것이 광주한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최첨단의 영적 대결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기만 정말 하나님의 성의에 불받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라 모이라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블레셋 침략이 돼. 그렇구나. 우리 금식하니까 블레셋 군대 왔지만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되고 우리를 바라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겨서 에벤에셀 축복 다 땅을 이런 땅 얻었어요. 여기서 나는 뭘 말씀드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사무엘이 안 돼서 엘리야가 안 돼서 문제지 모세가 안 돼서 문제지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면 넉넉히 지킬 줄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무섭진 않아요. 하만 정권 무섭지 않아요. 이 나라 정권이 무섭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나는 마지막 계시록에 이마에 인친 자 성령에 불받은 사람 다 복된 자 승리하시고 오늘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락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